일본의 한 수도원에서 열두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두 그루의 나무를 심어 놓고 그 나무의 이름을 이렇게 편말을 쓰도록 하였는데 어떻게 편말을 쓸까 하다가 열두 제자의 그 이름이 생각이 나서 각 나무마다 베드로나무, 안드레나무, 요한나무 뭐 야고보나무 또 가론 유다 나무 이렇게 열두 제자의 나무를 편마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도원에 들어와서 기도도 하고 또 정원에 있는 그 나무들을 보고 갔는데 이 가론 유다라고 이름이 쓰여져 있는 나무는 이 점점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나무가 좀 병든 나무를 심었나 이렇게 해서 그 가론 유다 나무의 편말을 베드로 나무라고 썼어요. 그리고 베드로 나무에다가 가론 유다의 이름을 편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또 전에 있던 가론 유다 나무는 다시 또 살아나고 가론 유다라고 편말이 붙어있는 나무는 원래는 배드로 나무였는데, 싱싱한 나무였는데, 점점점 시들어더니, 나중에 잎이 떨어지고 아주 맨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바꿨더니, 가론유다라는 팻말에 있는 나무들은, 하나같이 점점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가론유다 나무가 있으면, 이 욕설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을 배신한 이 가론유단 못된 나무 같으니.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저주 아닌 저주를 하다가 보니까 그 나무가 생명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생명체에는 어떠한 욕을 한다든지 저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판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러한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것. 그래서 생쥐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쥐 두 마리를 놓고 한 생쥐는 먹이를 주면서 참 예쁘다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다른 한 쥐는 먹이를 주면서 한대딱 때리고 이 미운 놈아 이 나쁜 놈아 뭐 이렇게 했더니 이 욕을 하고 이 때렸던 그 생쥐는 금방 오래 가지 않아 죽더란는 것이에요. 아,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비판이라는 것, 비난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나무이든 동물이든 물론 사람에게는 더 말할 것이 없죠. 이렇게 나쁘고 부정적이고 생명을 해하는 야 그러한 어, 악 영향을 끼치는구나. 뭐 이러한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 흔히 우리 TV 프로를 볼 때도 주로 인기 있는 프로들을 보면 남들이 하는 행동이 조금 모자라고 실수하고 좀 이러한 것을 보고 잘 웃고 이렇게 좀 비난 아닌 비난을 하면서 스스로 재미있는 것을 느끼는 희열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습관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해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과응보, 심는대로 거두는 것이요.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비판이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을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비판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이것은 인간의 그 본능적인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 어 이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판의 심리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판을 좋아하는 이유는 첫째 뭐냐? 남의 단점과 약점을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자기의 기분을 좋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자신은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일종의 가학증적인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상하려고 하는 행동. 남의 불행을 보고 내 자신의 행복을 가져오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바로 비판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의 심리 연구소에 의하면은 비판적인 사람들을 실제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대부분이 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 또 일이 잘안 되고 있는 사람,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비판하는 사람들의 뇌를 한번 MRI를 통해서 한번 찍어 봤어요. 그리고 뇌 어느 부위에 비판할 때 빨갛게 이 혈액순환이 집중이 되어 있는가.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통증을 느낄 때 통증을 조절하는 부위가 바로 비판하는 사람들의 뇌 자극의 부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판을 함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남의 약점이나 남의 단점을 뒷담화하고, 비난하고, 신란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 통증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판이란 그 자체가 얼마나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태도인가. 그래서 성경은 이 비판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다. 남을 정죄하는 것이다. 남에게 큰 해를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에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간 블레이즈가 쓴 비난의 힘이 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비난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다 그리고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도 않고 승리할 수 있어 나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어떠한 조직도 파괴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킬 수가 있는 힘이 있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내 앞에서는 무력하여. 아무리 순결한 사람일지라도 내 앞에서는 더러운 것이야. 나는 바다보다 더 많은 노예를 가지고 있고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비난이야. 이런 글이 써여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비난이라는 것,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비판이라는 것은, 어, 원어에 보면 크리노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크리노라는 단어는, 어, 영어 성경에는 judge. 바로 마치 판사가 재판을 할때이 젖지 아니에요? 저지 판사가.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판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판결과 모든 재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독일어 루터 번역에도 보면은 richten 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리히터라는 판사가 하는 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난이라는 것은 비판이라는 것은 어 남을 정죄하고 재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할을 스스로 감당하는 교만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바로 비판의 엄청난 그러한 파워요, 파괴적인 힘이 된다 이겁니다. 성경에다 보면은 인류의 최초의 그 살인 가인이 있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처음으로 살해했습니다. 왜 살해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부당하지 않나?" 나는 장자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장자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가? 매우 부당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놈은 내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놈이구나. 그래서 비판하기 시작했고, 모든 행동, 행동하는 것마다... 굉장한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동생 아벨을 몰래 살해하고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그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그 이유는 아벨은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야. 예수님처럼. 그리고 가인은 곡물로 자기 곡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그어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는 제사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은 곡물로 드리는 소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짐승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드리는 거예요. 제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아벨의 제사였고 믿음이 없이 늘 드리는 제사가 가인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구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제사의 그 재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실 수 있다는, 받으신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제사를 드리느냐. 이 태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인 것이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자기 자신의 잘못 자기 자신이 왜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안 받으셨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예요. 왜 다른 사람 내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는가. 응? 저놈이 내 장자권 내 축복을 빼앗는 놈이 아니야. 그래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힐란하고, 그래서 그를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비판의 내면에는 이러한 이웃에 대한, 상대에 대한 살인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거꾸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우 긍정적이고 남의 말을 하더라도 아껴서 말하고 되도록이면 좋은 장점, 이러한 좋게 말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겸손한 사람일 뿐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불행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은 꼭 남에 대해서 약점을 잡고 비난하고 힐란하고 또 그런 말미암아 보상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아픔과 자기 자신의 약점을 본능적으로 타락한 심성으로 그뇌 속에 있는 통증을 조절하는 그러한 그 부위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엔돌핀을 분비하게 하고 그 통증을 마비시키는 효과가 바로 비난의 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좀 통증이 사라질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그러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비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은 성경에 정죄함을 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나 남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부위가 많이 보여요. 남의 약점이 자주 보이고 남의 부족함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인다고 생각할 때는 뭔가 내 안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교만이 싹터 있는 것이예요 내 마음속에 어떠한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각하고 아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자꾸 약점을 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어떤 잘못된 것을 들춰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즉시 돌이켜보았어.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잖아요. 어?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는 어? 비난하면서 말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들뽀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이게 바로 비난하는 자, 비판하는 자의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 너희들은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 아전 인수격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타락한 심성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매우 악한 죄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리를 도적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요사의 비평이라는 것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크리틱이죠. 크리틱. 근데 그 비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굉장히 현대 사회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평을 잘하는 사람을 매우 똑똑한 사람이요, 매우 현대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비평이 필요합니다. 남을...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볼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지혜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비판이라는 것은 이러한 크리틱이 아닙니다. 좋은 의미에서 크리틱이 아니에요. 이것은 judge예요. 독일 만든 리스텐입니다. 이것은 재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사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피해를 주지 않게 해서 그 SNS를 통해서 뭐이 사회적인 거리두기뿐만이 아니라 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할까 이런 것들이 중요시 여기고 있는 사회입니다. 물론 그것은 매우 권장할 만한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지켜야 될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을 하느냐? 비판의 말을 하느냐? 아니면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느냐? 아니면 힐난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것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 심판을 받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의 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멸함과 같다. 예. 내가 한 말이 이제 끝난 것이지 내게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판은 마치 연어와 같아요. 독설.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해하는 이러한 독설. 이 독설가들의 특징은 뭐냐? 마치 혀에, 설이 혀 아닙니까? 혀에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말을 하긴 하지만, 그 발음말 때문에 자기 자신이 또한 발음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한대로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한번 뱉은 말은 반드시 돌아오는 성격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는 말이 너희에게, 너희가 하는 비판의 말, 너희가 비판을 받아요. 너희가 생각하는 헤아림,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 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혀를 어떻게 잘 쓰느냐? 야고보 보 3장 8절에 보면은 혀는 능히 글들을 드릴 사람이 없다. 길를 드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비판의 독설, 비판의 말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비판은 부메랑이요. 비판은 자기가 나은 곳으로 다시 회귀하는 연어와 같아요. 여러분 연어 잘 아시잖아요. 맛있는 연어지요. 그러나 연어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수천 킬로 대양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성자가 성인이 되게 되면 성인이 아니라 물고기가 이제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은 성어가 되면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골짜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역류해서 뭐 폭포수를 타고 올라가고, 그냥 막그 산골짜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산란을 하고 생명을 마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말이라는 것, 이건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또 어떠한 단체에 대해서... 또 어떠한 정부에 대해서나 우리가 독서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대 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강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시고 받을 만한 향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강구와 기도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을 위해서. 임금이라면 지금 시대 왕정 시대가 아니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얘기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해야 돼. 이것은 바로 언제 쓴 것이냐 하면은 기독교를 그토록 핍박했던 네로 황제 시대에 쓴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권세를 대. 대항하여 어떤 무력적인 도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거기에 대해서 욕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그러한 말씀에 의하면 금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권세가 악한 권세든, 심지어는 네로 황제와 같은 권세든, 스탈린과 같은 권세든, 히틀러와 같은 권세는, 이러한 권세에 대해서 대항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좀 이것은 아니지 않나. 뭐, 이러한 생각이 들지는 모르지만, 이 네덜란드의 수상이자 유명한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국가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국가도 주권이 있고 교회도 하나님의 고유, 주신 고유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왜 국가에 대한 이러한 주권을 주셨는가? 이것은 바로 국가가 선악을 징벌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권세, 권위를 가진 자에 무조건 충성하고 오히려 그들 편이 되어서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는 그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권세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아니면 권세에 대해서 아첨하는 것이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회적인 안정과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한,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도구와 감사와 강구를 해야 될 책임이 바로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네로 황제 시대 때 그렇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300년 동안이나 카타콤베 지하무덤 속에 들어가서 핍박을 피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초대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국가에 대해서 데몬스트레이션, 데모를 하거나 항거하는 그러한 저항적인 운동을 하거나 이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정부이든 반정부이든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은 뭐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바로 설수 있도록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민족의 정황 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민족 해방 운동을 위해서 그들은 어떤 모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췄어요 죽기까지 낮췄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뭐 했어요 비웠습니다 비워 자기의 뜻을 비워 버렸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명한 것입니다 복종한 것입니다 복종 예. 그게 예수님의 행적이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자 거국적으로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는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본회퍼 많은 사람들이 좌파나 우파나 본회퍼 목사님을 많이 들먹인 거예요.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 야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본헤퍼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면은 히틀러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된 교회, 타락한 교회를 위해서 그는 자기 자신을 헌신을 했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독서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마신 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설대로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한 거예요. 그 권세 잡은 악한 자를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직을 한 거예요. 암살단을 조직을 했어요. 난 그것이 결코 순교자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권세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도둑질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며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는 선지자의 노릇을 해야 돼요. 선지자의 노릇은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럴 때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까지입니다. 백성이 듣고 안 듣고는. 그것은 백성들의 책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에레미아 선지자, 의 눈물로 백성들을 위해서 예언의 선지자의 예언을 했어요. 너희가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충정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의를 행하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라. 혼음을 피하라. 민족을 유대인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정말 선지자로서의 그 소명을 다 말했지만 그러나 결과는 그들이 목이 고든 거예요. 교만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한 거예요. 그 결과는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왜 분별합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왜 분별합니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참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그 리틀 에인절스 그, 어, 그 어, 무용단들이 전 세계 에 아주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뭐 16개국 유명한 그러한 나라들을 다 돌면서 어, 공연을 했는데 막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노래와 율동과 전통 무용과 막 감동에 감동을 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도 일일이 하나하나 안으면서 뽀뽀해 주고 선물 주고 그런 그 감동적인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독일에서 그 공연을 하는데 아니 냉랭한 거예요. 그토록 많은 나라에서 난리를 치고 그냥 막 잔사를 부리고 막 하던 이 독일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야? 너무 차가운 사람들 아니야. 어? 이렇게 사람들이 막 비난을 했어. 그러나 이 독일 사람들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생각을 한 거야. 아니, 쟤네들이 저렇게 아주 기계적으로 막 완벽하게 춤을 추고 율동을 하고 이렇게 하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혹사를 시켰겠나. 이걸 생각해. 이게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냥 좋아할 것만은 아니다. 그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제 친구 중에, 야, 니네 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뭐 철학자나 뭐 문학자나 유명한 뭐, 괴트라든지 베토벤, 모차르트, 뭐, 뭐, 유명한 철학자, 응? 뭐, 얼마나 많냐? 해결이라든지. 참 똑똑하구나 그랬더니 내 독일 친구가 정색을 하는 겁니다. 얼굴이 벌게 지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독일 사람들은 너무 순진에 빠진 사람들이야. 자 히틀러 때 우리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속았냐 말이야. 그 히틀러 한 사람이 많이 구세주처럼 말이야. 막 열변을 토할 때 모든 독일 사람들이 그냥 환호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하일 히틀러를 외쳤잖아요. 다 속아버린 거예요 다. 기만 전술이. 그래서 그 결과로 수백만 명의 독일 청년들이 죽고 전쟁에 나갔어. 전체적으로 수천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러한 참담한 유대인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 나가는 그러한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매우 우리 민족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고 어, 감정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쉽게 열광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자기네들의 잘못된 이러한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열광하지 아니하고 냉철한 마음으로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 과거를 통해서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이러한 과거를 범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독일 곳곳에 가면은 그 나치들이 행했던 그뭐다카오라든지뭐 어디를 가든지 그 수용소를 그대로 전시하고 있잖아. 예? 그 자기네들의 치부를 그대로 왜냐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자기 자신들을 위한 거. 다시는 우리는 이러한 우울을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프로파 간다.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교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속아서는 안 된다.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말자.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분별의 역사인 것입니다. 남을 비판해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분별의 역사.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요. 분별은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영분별의 은사예요. 제가 존경하는 그 유명한 네덜란드의 그 코리텐 붐 여사. 그는 그 가족 모두가 유대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 집에 유대인들을 숨겨줬어요. 그것이 나중에 발각이 되어서 그 화란인인 코리텐 붐과 부모와 자기 동생과 언니 다 가스실에 가서 다 죽었어요. 자기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정말 성령에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러 올때 상담하는 도중에 영적인 그러한 은사를 사용했어요. 영분별의 은사. 그래서 그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그 속에 비판의 영이 있다는 걸 알면은 이해를 시킨 후에 비판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를 한거예 그랬을 때그 얼굴이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입었다. 음란의 영, 비판의 영, 강포와 포악의 영. 그래서 모든 비판과 음란과 방탕함과 이 모든 기본은 사실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영적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궁극적인 해방이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축사의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전인치유 사역에 매우 중요한 것을 강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 명의, 뭐, 우상숭배하지 말라, 부모의 효도하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을글 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살인이나 거짓말에 대해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응? 여러분, 우상숭배했던 아람과 함께 그금성아지를 우상숭배했던 자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숭배한자을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레위인들 300명이 칼을 차고 나와서 너희는 단 부모는 죽이지 마라, 우상숭배 부모는 손대지 마라. 그러나 맨 먼저 너희 가족과 너희 친구들과 친척들을 먼저 죽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럼 살인하지 말라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인하라고 그래? 여리고 성에 들어가 가지고 한 생명도 남기지 않고 사람이든 깐난 아이든 뭐 육축이든 짐승이든 말할 것 없이 다 칼날로 죽여. 그 실제로 있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그 때로는 하나님이 거짓말 한 것에 대해서 복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기생 라합은 그정탄꾼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했잖아요. 그 거짓말한 것으로 인해서 기생라합과 그 후대들이 복을 받았어요. 죽지 않고 살아서 유일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특권을 그리게 됐어요. 그러므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것은 선한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에 인간의 판단에 뭐 사람 뭐 이렇게 해 하고 뭐 이런 것은 다 나쁘다. 이렇게 인간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가 있지만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살려하지 말라 했던 사람이 때로는 그것을 명령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쟁이 있을 때 여러분 전쟁을 안 하고 적군을 뭐 사랑해야 되니까 총을 들수 없다.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주신 그 주권적인 그러한 믿음의 역사 이것을 회방할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부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세금은 세금대로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마땅히 정부의 시책대로 이렇게 지시가 올 때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정부라도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 선까지는 때로는 우리가 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를 지키고 또 예배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판단하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비판해야 돼안 해야 돼요? 비판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남의 남의 말을 쉽게 하지 마세요. 남이 이렇쿵 저렇쿵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참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말 하지 말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스스로 정죄함을 받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들은 쉽게 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남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 자체가 우리가 정죄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한 말을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서 심문을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나 비판은 하지 말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분별의 지혜를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속에 이것을 인도하는 것이냐? 허락하는 것이냐?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판단하지 마세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타락한 자, 아담,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사람에게 생긴 것이 선악에 대한 판단이 자기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있게 된 것이 바로 비극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피저물로 거듭난 자들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선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것이 아닌데, 아니에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것은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 거듭난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담는 형상으로 변화되는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만은 비 비판은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분별은 겸손한 태도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참하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러나 분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주님을 본보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끝까지 순명하고 복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은 분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하지 맙시다. 어떤 경우에도 독설하지 맙시다. 어떤 경우에도 남을 판단하지 말게 되기를 주여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바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내 자아를 이기는 이기는 자의 삶 이것이 바로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